기도합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오늘 8억 3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뮤직비디오를 제치고 유튜브 역대 최다 조회수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조회수 8억 건을 돌파하는데 저스틴 비버는 2년 9개월이 걸렸던 반면 싸이 강남스타일은 불과 넉 달 남짓 걸렸습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지난 7월 15일 유튜브에 처음 공개된 이후 매달 수억 건에 이르는 폭발적인 조회수 증가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1억 5천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과 터키, 브라질이 뒤를 이었는데 대륙을 막론하고 전 세계 223개국에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도움을 받아 조회수를 올린 외국 가수들과는 달리 혈혈 단신 싸이는 음악 팬들의 호응만으로 이룩한 기록이라 의미가 큽니다. 싸이를 스타로 만든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언어의 장벽이 낮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이제는 K-POP 등 한류 확산의 가장 주요한 통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북미권이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그 밖의 나라로 간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었죠. 글로벌 플랫폼을 만나가지고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스타일의 동영상 조회 건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가 만든 유튜브 신화는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